안녕하세요, 모험내입니다. 이 영상은 IGN의 오리지널 씬2가 말해주지 않는 것 11가지를 참조하여 제 나름의 생각을 덧붙인 것입니다. 첫 번째, 침낭이 짱이다. IGN에 의하면 침낭이 게임 초반에 배 곳곳에 있다고 했는데요.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. 침낭이 처음 배에 있는지는. 저는 침낭을 여기서 전혀 못 찾았고 나중에 이 배에서 내려서 기쁨의 요새를 뒤지다가 발견했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그 기사의 말이 맞는지 침낭을 찾으러 와봤습니다. 바로 옆에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쉬운 걸 못 찾다니. 그래서 Alt키를 잘 눌러서 뭐가 있는지, 침낭 같은 게 옆에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잘 확인하고 다녀야 되죠. 침낭이 짱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한 번에 휴식 기능을 부여해주면서 에너지랑 뭐 상태 이상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기 때문이죠. 저는 이것도 게임 한참 할 때까지 몰랐는데요. 그러니까 침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일일이 전투에서 에너지가 이제 딸거나 뭐 피가 딸거나 뭐 이럴 때마다 포션을 쓰거나 뭐 그랬어야 됐습니다. 근데 초반에 포션도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 게임이 진짜 훌륭하다 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침낭 같은 게 없고, 야, 이 게임은 정말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. 전투를 하고 나서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구나. 자원 관리를 진짜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되는구나. 전투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침낭이란 존재가 떡하니 등장을 하더라고요. 이거는 이게 이렇게 배에 있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. 전 엔딩까지 봤는데도 엔딩까지 봤는데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네요. 이 게임을 이제 뭐 다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침낭이 여기 있다는 거를 알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사실은 저 말고는 다 알 것 같은데. 아무리 초보라도 저같이 진짜 대책 없이 막 한 사람만 모르고 저 말고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, 도둑질은 돈이 된다. 그러나 딱 한 번만. 그렇습니다. 도둑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. 도둑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, 한 명이 말을 걸고, 지금 2반이 말을 걸고 있죠. 2반을 말을 걸고 있으면 이 친구의 시야가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세빌이 그 뒤에서 덤불 속에 숨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소매치기 방법인데, 지금 예전에 제가 이미 소매치기를 한번 했어요. 이 네보라라고 하는 이 대장장이에게. 그래서 이미 소매치기를 했다라고 뜨죠. 소매치기를 한번 하고 나면 다들 경계 상태에 돌입하는지 더 이상 소매치기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소매치기 하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해요. 한 번에 소매치기 할 수 있는 그 수량, 그 무게랑 가치가 정해져 있거든요. 근데 도둑 기술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한계치가 달라집니다. 도둑 기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값진 것을, 그리고 더 많은 무게를 훔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세빌이 그 훔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적이 많습니다. 더 값진 걸 훔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거나, 아니면 이런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면 더 좋은 장비를 상인들이 갖다 놓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훔치는 거죠. 그래서 최대한 한 번에 가급적 많은 걸 한꺼번에 훔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별로 값지지 않은 것들, 그냥 돈 주고 사도 무방한 것들을 훔치면 좀 아깝죠. 그리고 한 번 훔칠 때 바짝 훔쳐야죠. 아주 탈탈 털어야 됩니다. 한 번 훔칠 때.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아끼면은 진짜 최고의 타이밍에 맞춰서 완벽한 타이밍에 소매치기를 하겠다라고 너무 기다리다 보면 소매치기도 못합니다.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잊혀지기 때문에. 그래서 적당히 기다렸다가 한번 소매치기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최대한 털어야 된다. 3. 챕터 2에서 스탯을 무한히 변경할 수 있다. 그렇죠. 바로 챕터 2로 넘어가면은 레이디 벤젠스호에 이 마법의 거울이 있습니다. 이 마법의 거울이 있는 레이드 벤젠스호로 챕터 2 이후부터는 거의 언제든지 와서 마음대로 거의 모든 속성과 뭐 모든 능력치, 탤런트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외모부터 해서 싹 다 바꿀 수 있습니다. 늘 뭐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. 저도 챕터 1 할 때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. 그래서 막 제가 챕터 1에 특히 능력치들을 중구난방으로 찍었기 때문에 야, 이거 게임 끝날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와서
반가웠어요.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반갑긴 해도 이런 게 없어도 뭐 없는 게더 게임의 재미는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있어서 반갑긴 반가웠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또 많이 활용했느냐 이러면 거의 활용을 안 했습니다. 한 게임을 통틀어 한두 번. 왜냐면 이게 은근히 한번 뭔가 바꾸려고 하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내가 아무리 중구난방으로 능력치를 찍었어도 기존에 그 찍은 거에 괜히 애착이 가고 그거를 뭔가 수정하려고 하면은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. 이거가 더 좋을까? 저거가 더 좋을까? 그래서 아 그냥 좀잘못 찍었더라도 그잘못 찍은 대로 그냥 플레이하자. 그건 또그 나름의 방법이 있다.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저도 이용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주 이용하거나 이용했을 때도 막 전면적으로 막다 뜯어 고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챕터 2에서 이거를 능력치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챕터 1에서 아무렇게나 찍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챕터 1이 은근히 길어요. 굉장히 깁니다. 게임을 한참 해도 챕터 1입니다. 그래서 능력치를 세심하게 찍지 않으면 챕터 1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챕터 2부터는 마음대로 능력치를 바꿀 수 있으니 뭐 챕터 1은 그냥 아무렇게나 찍겠다. 이러면 꽤 고생합니다. 챕터 1부터 매직 미러 도움 없이도 잘할수 있도록 그잘 키우겠다, 잘 찍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스탯을 분배를 잘 해야 합니다. 4. 언제 어느 때나 웨이포인트로 갈수 있다. 이게 저 게임 거의 끝날 때 돼서야 안 사실입니다. 저는 웨이포인트를 가는 게 웨이포인트 장소에 가서야만 다른 웨이포인트로 갈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저도 그러니까 웨이포인트라는 게 그냥 여기서 누르고 그냥 가면 되는 거더라고요. 이렇게 저는 이 사실을 게임 끝날 때 돼서야 알았습니다. 거의 마지막 챕터에 와서요. 확실히 이건 오리지널 신투가 말해주지 않은 것에 당당히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로딩 화면에 나오는 힌트에서도 안 나왔던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좀 멍청해서 몰랐던 것일 수도 있고 좀 관찰력이 부족해서 몰랐던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몰랐습니다. 게임 내내 몰랐습니다. 마지막에 이거를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레이디 벤젠스 호에서 한번 웨이포인트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다시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아 도대체 어떻게 도시로 나가지? 여긴 지금 배 안에는 웨이포인트가 없는데 지도에는 이 미니맵에는 웨이포인트가 있다고 뜨는데 아무리 뒤져도 웨이포인트가 없는 거예요.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계속 뭐 몇십 분을 뒤적이고 고생하고 아 어떻게 나가지? 이거 버그인가? 뭐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뭐 이러다가 아 그냥 여기서 웨이포인트를 찍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구나. 그때 알았습니다. 그때 부끄럽게도 이렇게 허접한 지식을 갖고도 다 엔딩을 볼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용기를 갖고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에 뛰어드십시오. 그다음 5. 인종마다 고유의 스킬이 있다. 이거는 왜 오리지널 신2가 말해주지 않은 것에 뽑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말해주지 않아도 너무 명백한 거라서 게다가 말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해주지 않나? 인종마다 고유의 스킬이 있다는 건 너무 명백하게 그냥 알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. 자, 이반은 인간이죠. 인간 종족은 인커리지라고 그 스탯을 버프를 해주는 게 있죠. 그 다음에 엘프인 세빌은 살점 희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언데드인 페인은 죽은 척하기가 있고요. 이건 굳이 짚지 않아도 누구나 다알수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, 보기보다 축복이 유용하다. 보기보다 축복이 유용한 것까진 모르겠어요. 축복이 유용하긴 한데, 예를 들면, 축복은, 캐릭터에게도 쓸수 있고, 이 땅에도 쓸수 있고, 지형 지문에도 쓸수 있고, 이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. 캐릭터에게 쓰면은, 그 캐릭터에게 걸린 거의 모든 상태 이상이 치유가 되고, 또 능력치에 버프가 생깁니다. 축복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, 이렇게 저주받은 화염이나, 뭐, 저주받은 얼음, 저주받은 물, 뭐, 이런 게 있을 때, 축복을 쓰면은 그 지형의 저주가 해제가 돼요. 자, 이렇게 지금 저주가 해제됐죠? 그 화염이라는 게
화염도 그렇고 모든 그 원소가 저주가 걸리면은 데미지가 폭증하거든요. 네, 그런 저주를 해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뭐 전투를 하다가 몇 번 쓰게 되는데 저는 게임 통틀어서 이 축복을 쓰는 게 진짜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몇 번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이게 소스 포인트를 쓰잖아요. 소스 포인트라는 게 한 캐릭터당 한 전투에 세 번을 쓸 수 있는 게 고작이기 때문에 축복을 쓰면은 그게 한 칸 그 소비가 된단 말이죠. 그럼 두 칸이 남는데 두 칸이 돼버리면 소스 포인트 세 개가 필요한 궁극기도 못 쓰고 또 소스 포인트가 똑같이 하나 필요한 다른 마법 중에도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축복을 써야 되나? 이럴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저주받은 화염의 화염지대에 이렇게 서 있을 때도 굳이 저주를 풀기보다 그냥 저주받은 화염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차라리 다른 마법을 썼을 때가 많거든요. 저로서는 그게 더 뭐 효과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활용하기에 따라 생각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도 같긴 합니다. 7. 닭 만들기 기술은 숨겨진 최고의 기술이다. 최고의 기술인 것까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술인 건 분명합니다. 왜냐? 물론 뭐 스턴도 있고 뭐 석화도 있고 뭐 녹다운도 있고 이렇게 캐릭터들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많지만 이 게임에 근데 저항이 있을 때가 꽤 있어요. 뭐 강한 적일수록 그중 하나는 저항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면역이죠, 면역. 뭐 석화의 면역이라든가 뭐 스턴의 면역이라든가 뭐 녹다운의 면역이라든가. 근데 이 닭 만들기 기술에 면역이 있는 적은 못 봤습니다. 아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. 혹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닭 만들기 기술에 면역인 적은 없습니다. 처음부터 이게 레벨 1부터 맨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기술임에도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약한 적부터 가장 강한 적까지 심지어 끝판왕까지 모두에게 쓸 수 있는 기술인 거죠. 그러니까 닭 만들기 기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. 물리가본만 벗겨냈다 하면 무조건 닭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 닭 만들기 기술이 단독으로도 괜찮지만 정말 파괴적인 기술이 되는 거는 도둑 기술과 합쳐서예요. 이 도둑 기술 중에는 아킬레스건을 끊는다 뭐 이런 식의 힘줄을 끊는 기술이 있습니다. 이 힘줄을 끊는 기술은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기술이거든요. 그러니까 캐릭터가 움직이면 저절로 그 피가 따는 그런 기술입니다. 근데 이게 닭 만들기 기술과 완벽한 궁합인 이유가 뭐냐면 닭이 되면 그 다음 턴에 무조건 닭이 된 적은 걸음아 나살려라 튑니다. 어딘가로 아주 먼 거리를. 그러면 그 닭에 이 세빌의 기술, 도둑의 기술인 그 힘줄 끊기 기술이 걸려 있으면 도망가다가 에너지가 다 딸거든요. 그럼 거의 뭐 한 방에도 사실 죽일 수 있고 이런 엄청난 기술이 됩니다. 근데 닭 만들기 기술의 단점은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. 이거 그래서 의외로 또 쓰기가 좀 까다롭긴 해요. 그러니까 전사한테 유용하죠. 우리 해골바가지 페인을 실험 교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페인에게 먼저 힘줄도 없지만 페인은 뼈밖에 없지만 어쨌든 뼈에 금이라도 내기 아킬레스건 파열이란 기술을 쓰고 닭으로 만들면 자 가면서 에너지가 마구마구 딸죠. 한 번에 에너지에 한 턴 이동했는데 에너지에 거의 반이 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닭 만들기 기술과 이 도둑 기술이 결합하면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. 물론 다른 조합이 무궁무진하게 가능합니다. 뭐, 닭이 되고 나면 걔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. 8. 나무통을 함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. 맞습니다. 나무통을 함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나무통도 있고 불이 들어있는 나무통, 뭐 기름이 들어있는 나무통, 또 독이 들어있는 나무통, 심지어 나중에는 데스포그가 들어있는 나무통까지 있는데요. 이 나무통을 함정으로 설치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건 그만한 힘이 아주 센 캐릭터가 있어야겠죠. 그래서 인벤토리 창에 무게 여분이 넉넉해야 되고 무겁기 때문에 워낙.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.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캐릭터의 뭐 은신 능력치가 좀 뛰어나다 뭐 이러면은 미리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옆에 그 적들이 있는 곳 옆에 살짝 두고 오는 방법이 있죠.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날 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인벤토리 창에 갖고 있다가
워터베럴을 이렇게 인벤토리 창에 갖고 있다가 전투가 벌어질 때 그곳을 향해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됩니다. 집어 던져서 뭐 폭파시키거나 뭐 아니면 전투가 한창일 때는 이렇게 뭐 얌전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벤토리 창에서 꺼내자마자 그 나무통이 깨지면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걸 응용하면은 전투를 쉽게 이길 수 있죠. 다만 인벤토리에 이 나무통을 갖고 다닌다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쓸 수 있는 기술은 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제 모험기를 보시면 그 후반부에 이 나무통을 이용한 전술을 하나 아주 결정적인 곳에 쓰죠.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뭐 유용한 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9. 원소들을 조합하면 시너지가 난다.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 오리지널 신투가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온몸으로 말해주는 사실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독으로 만든 벽을 한번 뿌려볼까요? 그리고 이 독에는 불이 붙죠. 자, 이렇게 독과 불은 조화가 또 잘 되죠. 독은 또 폭발 물질로 쓰이고 그 다음에 물 웅덩이에는 전기가 흐르면 전기물이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이게 수증기가 생겼듯이 불과 물이 합쳐져도 수증기가 생기죠. 수증기를 또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이 수증기 안에 들어가면 타겟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하는 전술도 꽤 많습니다. 우리 파티원이 주로 원거리 캐릭터들이다. 근접 캐릭터는 거의 없고 원거리 캐릭터다 그러면은 수증기를 일부러 발생시켜서 수증기 안에 들어가는 건 아주 또 좋은 전술이 됩니다. 왜냐면 수증기 안에 들어갔으면 타겟팅이 안 되거든요. 그 바깥에서는. 자, 10. 레벨업 할 때마다 많은 상인들이 새로운 장비를 들여온다. 그렇습니다. 여기는 드리프트우드 상인들이 밀집한 지역인데요. 이 드리프트우드 지역 처음 들어왔을 때 상인들이 파는 것과 레벨이 한참 올랐을 때 이 드리프트우드 지역 후반기에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이 많이 다르고 장비들 뿐만 아니라 이 마법 서적도 초반에 파는 거와 후반부에 파는 게 다릅니다. 레벨이 어느 시점부터는 굉장히 고급 마법서를 이 상인들이 팔기 시작해요. 저도 처음엔 착각해서 고급 마법서를 파는 친구들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레벨 이상이면은 이 일반 상인들도 새로운 마법서를 다 들여놓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레벨업을 한 이후에 어떤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나, 어떤 새로운 마법서가 들어왔나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. 물론 이제 특정 캐릭터들은 특정 상인이나 특정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은 일반 상인이 고급 마법서를 팔기 전에 한 발 먼저 고급 마법서를 팔 때가 있습니다. 그런 친구를 또 잘 찾아서 조금이라도 먼저 고급 마법서를 이용하는 게 전투에 유리하니까요. 그런 거를 또 이용할 수도 있죠. 일반 상인을 기다리기 전에. 11번째, 모든 것이 가치 있다.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. 모든 것이 가치 있진 않거든요. 근데 더 정확한 말은 어떤 게 가치가 있을지 그 순간에 정확히 모른다. 그러니까 이 IGN이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다라고 한 얘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한 버리거나 팔지 말고 일단 최대한 가지고 다녀라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열쇠도 이렇게 바리바리 다 갖고 다녔는데요. 사실 다 가치 있는 열쇠는 아니죠.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열쇠도 있는데 근데 묘하게도 어떤 열쇠는 그 다음 챕터에 가서야 그 활용되는 열쇠가 있어요. 근데 그 열쇠가 그 순간에 활용되는지 아닌지는 열쇠를 늘 가지고 다녀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부분은 다 쓸모가 없는 건데도 그냥 또 갖고 다니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 모험계도 나오는 얘긴데 저는 또 이렇게 버리지 않고 갖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가서야 그것의 유용성을 가치를 알게 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못도 그냥 얼핏 보기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해머랑 결합하면 자물쇠 따기 도구가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애벌레를 담은 통, 이것도 저는 아이템 관리 인벤토리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게임 초반부터 뭐 발견하면 그냥 늘 갖고 다녔었는데 이게 어디에 유용한지는 전혀 모르겠었습니다. 근데 게임 한참 후반부에 가서야 이 애벌레를 활용하는 레시피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. 그 레시피를 통해서 이 애벌레가 있으면은 엄청나게 좋은 그 정신 공격 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신을 현혹시키는 폭탄보다 한 두 배쯤 좋은 폭탄을 만드는 레시피를 알게 되거든요. 근데
그 10점까지는, 게임 후반부에 그 10점, 그 10점까지는 애벌레가 어디에 쓰이는지 몰랐어요. 근데 우연히 이거를 안 버리고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 폭탄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쓸모 없어 보였던 가치를 나중에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가치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. 사실 가치 없는 것도 꽤 많아요. 하지만 딱 하필 특정 아이템이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. 특정 아이템이나 뭐 특정 도구가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때 안 버렸으면 하는 그한 타이밍이 있으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뭐 가지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근데 뭐 물론 다 버리고 다녀도 나름 또다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이 창자도 아무 쓸모가 없어 보여도 여기다 물을 넣으면 물폭탄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외국 웹진 IGN의 오리지널 신투가 말해주지 않는 것 11가지를 참조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은 유용한 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또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 자신이 아주 기초적인 사실인데 게임 끝날 때까지 잘 모르고 했던 게 많은 걸 보면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도 새롭게 발견한 팁이 있거나 뭐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험러였습니다.